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테마 술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테마 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2차 전지 다음 테마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다음 테마군으로 반도체 엔터 등이 낙점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반도체 엔터 같은 섹터 외에도 자동차주로 5월 들어서 계속 담으면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시간에는 이 자동차, 특히 부품군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 공략의 여지가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김도준 전문가의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김사부 30년 차트 인생이라고 표방을 하셨고 10여 년간 정석투자연구소 소장을 역임, 100여 명의 애널리스트 제자 양성, 또 다수의 방송 차트 강연 및 관련 서적 출간, 120여 개 투자 자문사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라고 저희 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30년을 하신 건가요, 전문가님? 네, 30년 실전 투자만 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실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유사 투자 자문사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론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바로 회원분들한테 수익 종목을 주지 않으면은 회원이 그렇죠 탈락이 되죠.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저를 이제 찾아오셨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전 기법으로 종목도 컨설팅 해드리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냥 이론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직접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예, 투자 수익률도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만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 기법을 또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실전으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해주셔서 그런지 오늘 또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진산업, 공략주 가운데 아진산업이 60%대 수익률을 냈습니다. 오늘 또 하루 만에 수익률 경신을 했는데 물론 윗꼬리를 좀 오늘은 달긴 했네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부터 복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수익 났던 종목들 그리고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제가 5월 11일 날 드렸어요, 그죠? 이 종목.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정확하게 대포 기법이기 때문에 4등분선 위쪽에 고가 놀이 패턴으로 올라오는 75%선 위에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가 선까지 꺼드렸고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18%대 전일 상승하였죠. 그죠? 예. 바로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에코 플라스틱은 여러분 꼭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이죠. 네,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그렇죠. 지금 이제 엔데믹이라 그래서 우리 마스크 다 벗고 모든 걸 이제는 다, 그렇죠. 드러내는 세월이 다시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실리콘2, 예,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대포 기법이자 또한 빅토리 기법으로 나왔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빅토리 화살표가 정확하게 떠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4등분선을 꺾고 위에 올라오는 자리에서 고점 위에 종가 부근에 지지를 받으면 매수까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군데 포인트를 드렸죠. 예,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죠? 예, 15%대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상승 여력이 아주 남아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눌림목 자리 오면은 다시 공략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바로 실리콘2였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네. 이 종목도 그렇죠. 이 기업도 제가 차량 경량화에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우리 기법에 걸려드렸어요. 그죠? 5월 9일 날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꼭 손에 쥐고 가셔야 되는 기법입니다. 뭐죠? 바로 빅토리 기법이에요. 여지없이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나와줬죠.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심선을 그었을 뿐이에요. 그죠? 예.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 예. 매수했더니 이렇게 급등했어요. 오늘 17%까지 갔다 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지금 전일까지 제가 보니까 한 50.28% 정도 나왔는데 제가 지지하는 자리까지 다 봐서 3,975원대에서 5,990원까지 갔다가 오늘도 17%까지 또 날아갔다 왔죠. 계속 윗골을 달면서 예, 올라가고 있는 바로 아진산업입니다. 예. 이런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예, 아진산업까지 봤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히든 종목 복귀였습니다. 네, 히든 종목들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그리고 실리콘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 오른쪽에 네모나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유저시라면 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이 카메라 화면을 TV에 가져다 대보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이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카메라에 들어오도록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영어로 나타날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바로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7788 저희가 쉽게 설정을 해놨어요. 7788 숫자 네 자리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시고 무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전용 노란 채팅방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히든 공략주 일단 오늘 복귀부터 좀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왔던 뭐 대포기법, 빅토리기법, 그리고 핀볼기법 이것이 다 무엇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강의 브리핑 통해서 복습까지 전문가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장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또 특히나 한국 증시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변동성 장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부채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기 다른 외진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리얼 팩트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둘러싸서 여러 가지 진정 상황이 이제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이 부채 한도가 완전히 합의되는 거. 또 하나 지금 금융 리스크가 제일 제가 볼 때 시한폭탄인데 이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변동성 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물론 오늘 뭐 다우부터 시작해서 나스닥까지 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저는 시장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예. 코스피 기간 순매도가 들어왔죠. 오래간만에, 5개월 만에 그러면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인 매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0.96% 코스닥 하락했네요. 코스피는 0.16%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 예, 전체 시장 분위기는 오늘 강보합세로 마감하지 않을까 전체 시장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상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사부 노란 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는 노란 톡방입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언제든지 띄워드릴 테니까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란 톡방에서 선물도 많이 챙겨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김사부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선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요거 여러분 USB죠. 제가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저는 실전 기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제 이 손에 손금이 닿을 정도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제가 찾아낸 기법들 예, 그리고 그 기법을 가지고서 실제로 우리 제자들은 실전 투자 수익률에 나가서 성과도 거두고 있고 또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 대상으로 해서 종목 컨설팅 및 애널리스트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 기법 중에서 정말 제가 손에 딱 꼽을 수 있는 30년 노하우에 50가지 넘는 기법 중에서 5가지 기법,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에 두 개를 먼저 담아드렸죠. 그래서 이 기법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은 앞으로 향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기법은 우리 시장에 가장 적합한 세력을 쫓아가는 기법이에요. 세력 차트입니다. 그래서 세력 기법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관계없어요.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눌렸죠. 그러나 제가 드린 종목, 아진산업 같은 종목 보십시오.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런 기법을 여기에 담아서 드리니까 꼭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칙칙폭폭 비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핫테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 바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테마. 자, 자동차 부품주죠. 예. 현대기아가 1분기 실적이 대단했죠. 그죠? 예, 지금 뭐 3위, 뭐 지금 2위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는 지금 세제 지원 혜택을 자동차 그 관련 부품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눈치채고 그렇죠. 부품주 관련주도 계속 사모으고 있다. 그런 관련주로서 아진산업도 떴던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세 종목 한번 볼 거예요. 덕양산업, 일성, 그리고 코리아 FT 이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양산업. 아, 예. 미국이죠. 예, SES 리튬 메탈 배터리 예, 국내 생산 개시했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덕양산업인데 지금 현대자동차는 그렇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이거 배터리를 우리가 생산하면 더 답답한 거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왜 못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이제 1차 벤더사인데 덕양산업이 현대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차량에 내년에 나오는 차량에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덕양산업은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항상 한순위는 뭐죠? 이슈. 그 흐수 끝나면 안 되시고요. 차트부터 보셔야 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가 놀이 패턴인 대포 기법에 걸려들었네요. 예. 그러니까 대포 기법 중에서도 고가 놀이 패턴으로 걸린다는 것은 조정을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좀 얕게 가면서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조금의 조정을 주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다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오늘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오늘 제가 또 빅토리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빅토리 하나만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도 시장에 겁날 게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빅토리 화살표가 나왔나요? 예, 나왔죠. 여지없이 나왔죠. 자, 두 번에 걸쳐 나와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여기서 들어갔어도 돼요. 충분히 중심선 끊어놓고 올라오는 자리 들어가고 충분히 수익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만큼 큰 수익을 이미 주었죠. 그죠? 예. 80%대 넘는 수익을 주고 그리고 나서 눌림을 주는 자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제가 사랑하는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왜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 시장은요, 박스권 시장이에요.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적합한 것이 볼린저 밴드. 그래서 밴드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밴드가 무슨 밴드라고요? 볼린저 밴드라니까. 자, 볼린저 밴드 대포 기법. 대물포 기법에서 그죠? 예. 밴드 폭이 확장되는데 그 폭이 확장되는 폭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BWI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30에서 50대는 그것만이 적어도 대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동무선 그었습니다. 그죠? 사동무선 건데 위쪽에 75% 그렇죠. 75%였습니다. 75% 지점에 쫙 걸렸는데 그렇죠. 올라갔다가 여기에 지지받는 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로 대물포 기법에 걸려들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디젠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핫테마로 핫테로 제가 드렸지만 핫테마 종목인데 계속해서 급등하죠. 예, 전일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지금 예,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 그래서 김사부가 드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지 허투루 지나가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계속해서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뭐죠? 예, 일성입니다, 일성. LNG 관련주입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성 같은 경우 이제 천연가스 운송할 수 있는 이 LNG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다는 소식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전체 시장 자체, 뭐, LNG 관련해서는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말미암아 상당히 수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LNG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성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이 종목도 대포 기법에 걸려들었네요. 그죠? 예, 대포 기법. 그 전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밑에 보이시잖아요. 핀볼. 예. 아, 이런 것들이 걸려드는 자리들은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0%대 수익 줬어요. 수익 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기 이제 241선이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어간에 있는 중심수 딱 그어두세요. 딱 그어두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급하게. 안 쫓아가셔도 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얘들이 자리를 줘요. 왜냐하면 세력도 올라가면서 수익을, 그렇죠? 일부 수익을 챙깁니다. 수익을 챙기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세력이 챙기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들어가면 되죠.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전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일성입니다. 일성. 예, 일성까지 제가 볼까요? 마지막에 하나 더 볼까요? 아, 그렇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리아 FT. 예. 자, 코리아 FT. 예. 123410입니다. 예, 예, 외우기도 쉽죠? 123410. 차량 경량화 관련주. 차량 경량화 관련주. 예.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예, 아진산업도 그렇고, 차량 경량화하면 여러분들 자다가도 차량 경량화하면 벌떡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무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배터리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트북에서도 배터리 빼고 휴대폰에서 배터리만 빼도 굉장히 가벼워진다고. 차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친환경 연료 부품, 카본 캐니스터하고 플라스틱 필렛넥, 의장 부품 관련해서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최근에 이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차트상에서 바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또 뭐가 나왔나요? 예, 항상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 뭐죠? 빅토리, 그 다음에 대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거 있죠? 네, 바로 세 번째 나왔네요. 핀볼, 재밌는 핀볼. 여러분들 가지고 노시라고. 저는 주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심각하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악수를 둡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즐기듯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즐기는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노는 기법, 편안한 기법, 해피한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걸 눈치 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떴죠? 핀볼 뜨고 중심선 껐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오차범위 한 2, 3%, 2% 내에서 꼬리 달아줬고 여지없이 올라가줬습니다. 쭉 올라갔네요. 여기까지 29%대 수익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볼린저 밴드 폭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서 사등분선을 그을 때 계속 해 그어 보세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쑥 그으면 됩니다. 사등분선 너무 쉬워요. 그냥 쫙 그으면 돼요. 예, 유치원 아이들한테 예, 저희 그렇죠. 조카한테 이야기도 합니다. 조카 손자죠. 조카 손자 정확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조카 손자한테도 가서 이거 선 그어봐라 이러면 쫙 그을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딱 선 긋거든요.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심선은 여기 있죠. 자, 있고, 그 다음에, 예, 여기에요. 75%선. 75%선 위에 올라가는 자리. 요 자리죠. 예, 요 자리. 75% 올라오는 자리. 예, 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장대봉이기 때문에 중심선 긋고, 우리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내려올 겁니다. 한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뭐요? 코리아 FT였습니다. 123410입니다. 이름도 외우기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켜봅시다. 조금 더 급하게 들어가실 분, 요게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된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조정도 때 아주 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그동안에 남겨두었던 말씀을 안 드렸던 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또 드리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예. 종목 관련해서 핫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주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자동차주들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현대차 기아는 또 인도에서 점유율 2위에 등극했다는 소식도 나온 만큼 그중에서도 이 대형주가 아닌 부품 쪽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덕양산업 1승 그리고 코리아 FT 모두 대포 기법이 포착됐다는 점 짚어봤고요. 자,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톡방이 궁금하시다면 더 자세한 정보를 이곳에서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모나게 내보내드리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한 QR코드 카메라로 한번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요.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7788까지 적으시면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신 후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고 이때 비밀번호 숫자 4자리 778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주식 투자 노하우가 담긴 USB 증정하는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강의, 방송 때 또 시간이 모자라서 못 다했던 강의 동영상 마지막으로 검색기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강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린이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주 편안하고 쉽고, 예, 그렇죠? So easy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시는 기법인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쨌든 보물선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보물선, Treasure Ship 매매법, TS 매매법인데요. 왜 보물선이라고 했죠? 예, 여기에는 세력이 올라타 있어요. 그렇죠? 세력이 왜 세력입니까? 가격을, 그렇죠? 시장의 주가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세력인데, 이들이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하게 되면 적어도 뭐 최소 제가 보는 것은 한 200억 이상, 500억, 한 500억 정도면 좀 더 확실하죠. 되는, 그렇죠. 베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한 최소한 100%에서 300%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시절만 잘 타고 나면은 그렇죠. 1000%까지 가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만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편안하게 같이, 그렇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니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궁금하시고 또 디테일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죠.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해드렸어요. 애널리스트를 교육시키는 정도로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쉽게 말해죠.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S 전체적인 보물선 매매법, TS 매매법이 있는데 그 매매법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빅토리 기법이 있고 대포 기법이 있고 핀볼 기법이 있더라.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나시죠? 빅토리는 급등주 상승 초기 잡고 그리고 상승하고 난 뒤에 대포 기법은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단기 눌림목 핀볼은 예. 어디든지 하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예. 볼린저밴드와 함께 가지고 노는 핀볼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리바이벌 해드리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좀 그거하긴 하지만 오늘은 빅토리 기법을 한 번 더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영상을 제가 드린 영상 가지고 하시면 보시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세력 잡는 빅토리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여러분 거래량은요. 제가 오늘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거래량은 세력이 움직이는 발자취를 정확하게 추적해냅니다. 그래서 지문과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륨 레이시오, 거래량 기법, 거래량 지표를 가지고서 잡아내기 때문에 세력들을 꼼짝 못합니다. 정확하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그런 종목들만 다 잡힙니다. 한번 보시죠. 자, 세력의 출입 요목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 차트 보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급등주의 상승 초기에 잡힐 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는 검색기에는 최근의 핫 테마가 뭔지 세력들이 어디에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고 돌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빅토리 기법입니다. VICTORY. VR 비슷하네요. 그죠? 예.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빅토리 기법 가지고 놀기입니다. 오늘 가지고 한번 놀아보시자고요. 뭘요? 빅토리 기법을 가지고 놀자. 차트상의 하살표 제가 드리는 검색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하살표가 나온다. 첫 번째, 하살표가 나온다. 대략 주시면 15%에서 30% 간 하살표가 좋겠죠?
캔들상.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뭡니까? 화살표가 나온다. 봉중심선 끊는다. 두 번째 쉽다. 야, 화살표 나오는데 봉중심선 못 끊는 분이 어디 있겠어. 그죠? 화살표가 나온다. 봉중심선 끊는다. 그리고 두 군데 불을 확인한다. 예, 두 군데 불이 벌겋게 옵니다. 저는 화끈한 걸 좋아해요. 불타오르네. 파이어입니다. 자, 불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봉중심선의 지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캔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죠? 지지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참새 잭잭. 그렇죠? 전신주의 참새. 그렇죠? 자기들 앉고 싶은데 앉는데 전신주 가보면 앉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앉는 거예요. 거기. 그죠? 아래위로 앉습니다. 선이 있으면 위로 앉았다가 아래로 앉았다 위로 앉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네. 그렇죠. 쉽습니다. 너무 쉽죠. 자, 다시 한번 보입니다. 화살표가 나온다. 봉중심선 걷는다. 그 다음에 뭐죠? 두 군데 불을 확인한다. 그리고 봉중심선의 지지를 확인한다. 끝. 야, 쉽다. 자, 보시죠. 자, 빅토리 기법, 솔트룩스. 솔트룩스는 작년에, 그쵸? 연말경에 챗GPT가 핫하게 뜨면서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었죠. 자, 한번 보세요. 과연 빅토리가 얘를 잡아냈을까요? 잡아냈을까요? 잡아냈죠. 보이시나요? 빅토리 화살표 보이죠? 보이죠? 예, 두 분이 나왔죠. 자, 우리는 빅토리 화살표 나오면 뭐 하기로 했죠? 자, 첫 번째. 봉중심선 끊습니다. 화살표가 나오면 봉중심선 끊는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을 확인한다. 뭘 확인한다고요? 불을 확인하셔야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까? 불을 확인하셔야 돼. 야, 불타오르네. 맞습니까? 자, 불이 났네. 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지지 확인하고 지지 확인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10월 19일 이후에 169%입니다. 이후에 조정받고 더 올라갔죠? 자, 조정받고 눌리는 자리에 가보니까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핀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군요. 그렇죠. 빅토리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예. 초기에 핫한 테마 다 걸립니다. 그것도 그냥 100억, 200억 그 정도 아니고 500억, 1000억씩 이런 들어간 종목들은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딱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바로 빅토리 기법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아끼던 걸 드린다니까요. 자, 빅토리 기법, 금명입니다. 금명. 자, 보시면은 7월 26일,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7월 26일 날 걸려드렸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화살표 확인하고, 두 번째, 그렇죠? 예. 봉중심선 끄면 됩니다. 예, 얘가 한번 18% 이상 갔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불타오르네. 파이어, 맞습니까? 불타올랐나요? 예, 불이 보이죠? 불이 보여야 됩니다. 예, 불이 보여야 됩니다. 여기 무슨 불입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중요한 불이죠. 돈이 들어오면, 세력의 돈이 들어오면 벌겋게 달아올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냥 개미 돈 말고 세력 돈이 들어와야지 얘는 벌겋게 달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 지지 확인하고, 지지 확인하고, 보죠? 참새 잭잭하죠? 예, 예. 쭉 갑니다. 370%. 더 갔죠, 얘는? 더 갔습니다. 더 갔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잡아내죠. 그리고 얘는 종목들은, 그렇죠? 예, 물량 한 50% 익질하고, 눌림 중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1000% 갈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빅토리 기법의 장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빅토리 기법. 어려운 거 없죠? 다시 한번 더 확인할까요? 자, 보세요. 자, 화살표가 나온다. 자, 확인하죠? 예. 그리고 그 봉 중심선에다 끊는다. 15% 이상이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불 확인한다. 불타오르네. 양쪽이 다 올라왔죠? 그죠? 벌겋게 달아올랐네. 지지선 끄어놓고 기다려서 가만히 눈을 뜨시고, 그죠? 크게 보시고 올라오는 자리 기다리세요. 올라가면, 예, 매수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세력들이요, 이렇게 화살표 나오게 해놓고 내리 꽂으면 자,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봉중임선을 끄어드리는 거죠? 세력이 돈을 베팅을 했어요. 여기에 500억, 1000억을 베팅했는데 그냥 뺀다고요? 상한가 한번 먹고?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세력은 최소 100%에서 300%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작전을, 세력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빅토리 VICTORY 기법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살펴본 종목은 금양입니다. 빅토리 기법이 중점적으로 적용된 종목들, 솔트룩스와 금양 함께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매매 대응법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비밀번호 걸려있는 방이고, 이 비밀번호는 방송 중에만 공개를 합니다. 자, 휴대폰 꺼내셔서요. 카메라 앱을 실행하시고 지금 화면 아래쪽에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가져다 대시면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선물도 세 가지나 준비되어 있는 방이니까 얼른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참여 코드는 7788로 오늘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법 강의까지 만나본 김도준 전문가, 그렇다면 과연 공략주들은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을지 함께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죠.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히든 공략주 수익률입니다. 아진산업 수익률 경신이 나왔습니다. 오늘자 최고가 기준으로 60.8%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매수가는 4,010원이었습니다. 또 한주 라이트메탈 역시나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고요. 오늘자로 수익률 탑5에 새로 진입한 종목 실리콘투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입니다. 각각 21%, 16%의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공략주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는 또 새로운 공략주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몇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세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슴이 또 두근두근 바운스 하죠. 예. 자, 제가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란 톡방에 오셔서 이거 꼭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피하게 받아가셔야지 안 받아가시면 제가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그렇죠? 예. 선물은 기쁘게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을 대하는 태도이다. 말씀을 드리고 바로 히든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세 종목인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노란 톡방에 아침에 이 종목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가 아침 일찍이 예,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새벽에 일어나죠, 저는. 7시 22분경에 이 세 종목, 우리 노란 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 종목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빅토리 기법에 올라왔죠.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가지고서. 그렇죠. SJM 홀딩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 조금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요 자리였어요. 이럴 땐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세력이 아직 베팅이 안 들어왔는데 왜 제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시세는 세력에게 물어보라는 게 정답이죠. 예. 그 세력이 드디어 돈을 쓰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적어도 김사부를 움직이려면 500억 이상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700억, 800억씩 쑥쑥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는 힘을 좀 쓰겠네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중심선 꺼졌는데 예쁘게,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게, 그렇죠. 빅토리 나오고 빅토리의 강력함을 보십시오. 여기 선을 꺼놨더니 여기 지지받고 오늘 날라갔어. 몇 프로죠? 28%까지 갔다 왔습니다.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 맛있게 얌얌 하셨어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라니까요. 거기는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장입니다. 우리 수석 전문가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 살아있는 싱싱한 정보들, 리얼 정보들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도움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지금은 시장 상황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종목을 드리면서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린색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린색 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 선이 이렇게 꼬리를 요렇게 내렸네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제가 안 썼는데 이번에 SG 증권발 사태 이후로 신용장고를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용미수 썼던 분들도 지금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용잔고율이 낮은 종목만을 지금은 제가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조심하자. 예.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굉장히 지금 눌려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그렇죠? 한가를 맞고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 바로 요선을 하나 넣어드리는 게 신용장고율을 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 신용장고율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빅토리 기법에 포착이 되었는데, 그렇죠? 시가총액 얘는 800억대였어요. 근데 매출은 1600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시가총액만 봐도 얘는 매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ESJM 홀딩스는 벨로스 쪽에는 굉장히 아주 확실한 회사입니다. 벨로스가 뭐 하는 겁니까? 아, 모든 것은 여기 제가 적어놓기를 재밌게 적어놨죠. 벨로스2를 통한다 했는데 벨로스가 뭡니까 하니까, 그렇죠. 엔진이라든지 또는 산업부에 가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엔진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엔진의 열이 확장되고, 그렇죠. 열이 받으면은 그것이 이 반 자체가 확장되고 추축되고 하면서 조절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든 그런 산업 부품, 자동차 엔진 중요한 부품, 뭔가를 힘을 써서 움직이는 데는 밸런스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SM 홀딩스가 힘을 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적인 부분도 매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차트도 봤더니 이제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분명한 배팅을 하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아침 일찍 새벽에 눈뜨가 일어나서 보고, 그렇죠. SJM 홀딩스를, 그렇죠. 7시 25분에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28%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선 끊어놓고 절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 주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디테일한 것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그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드린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것까지도 다 알려드립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것까지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자, SJM 홀딩스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세아제강이네요. 자, 이 종목은 대포 기법이 걸렸죠. 예. 보시면 대포가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세아제강 매출액 영업이 모두 3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원유 생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이죠. 예.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러시아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에너지 강간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세아제강은 좀 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예, 한번 이제 슬슬 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세력문이다 말씀드렸죠. 요게 세력문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은봉임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까지 달았죠. 그런데 예, 하살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깊하게 조정 주고는 이렇게 올리죠. 아, 그렇구나. 야, 그래서 빅토리구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눌림 주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또 뭐가 떠졌어요? 예, 핀볼. 예. 보니저밴드 하단에 있는 핀볼은 강력하다. 그리고 이렇게 좁아지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 뭐라고요? 핀볼이다. 핀볼은 뭐라고 했어요? 딩딩딩이죠. 딩동댕이었죠. 딩동댕. 그렇죠? 그래서 딩 했더니 동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 조정을 주었죠. 조정 주고 올라오는 자리, 바로 요 자리. 선을 끊었는데 보세요. 자, 빅토리의 굵은 그린색 선과 그리고 여기서 대포 기법으로 선을 제가 끊었죠. 그게 75%자리에 얘가 같이 만나네요.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일까요? 나쁜 자리일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법이 두 개의 기법, 세 개의 기법이 만약에 중첩이 된다면 그것은 더 강력한 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하는 것, 예, 그렇죠?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 하는데 그런 자리들은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가 응축되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가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대포 기법에서 포착된 것이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예, 그거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다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이전에 GN1 에너지였죠.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오릿으로.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리튬 관련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리튬 정제소 착공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수혜주로 볼 수 있어요. 지오릿 에너지 강점이 뭡니까? 바로 전홍도 염소에서 있어서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업이 바로 지오릿 에너지, 예전에 GN1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포 기법으로 예, 포착이 되었어요. 무슨 기법요? 대포 기법, 대물포 기법이죠. 예, 볼륨 밴드 폭이 확장되는데 BWI 밴드 위드 인덱스, 그렇죠? 예, 바로 BWI 지수가 30에서 50 가는 애만 보자. 왜 이것만 봅니까? 일반적인 우량 수급 쪽 위에서 나중에 조금 올라가면 공매도 치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보통 5에서 15 안에서 놉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열심히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급등 세력주만 제가 30년 쫓아다녔잖아요. 걔들 발자취를 쫓아다녔는데 BWI를 보니까 30에서 50이 가야 돼. 그러고 난 뒤에는 크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볼륨 밴드 폭이 확장되어서, 그렇죠? 쭉 확장되어서, 그렇죠?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세를 주는 자리에는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여지없이 빅토리가 있네. 맞습니까? 급등했나요? 400%대 급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눌림 주는 자리에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잘 만났다.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분 못 잡아서, 그렇죠? 아쉽게 놓쳤던 GN1 에너지, 지오릿 에너지가 이제 자리를 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트랩을 놓고서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이 자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줄 하나 꺼져 있는데, 예, 저쪽에 보면은, 예, 또 꺼져 있는 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 바로 여기 대포기법의 중심선에 걸려들은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정확하게 요 자리. 자,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있죠. 지금 이 자리는 요 자리 중심으로 해서 조정 받아주면은 언제든지 들어가십시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렇죠. 얘가 여기 뭔가 모르게 기대고 있다.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볼륨 밴드 폭도 지금 좁아져 있죠. 그죠? 예. 에너지를 다시 응축하고 있다. 상승 후에 조정은 아주 우리에게는 맛있는 식사거리를 제공한다.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대물호 기법, 까지 해서 대포 기법까지 우리가 종목을 봤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기법을 제가 드렸는데 이 기법들이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딱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죠? 바로 보물선 기법의 강점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게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은 기간을 길게 가질 수 없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은 이 친구들 다시 종목을 회원들한테 줘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렇죠. Once upon a time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예. ABCD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딱딱 집어서 예, 주기 때문에 아주 쏙쏙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앞에 너무 휙휙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것이 오늘 빅토리 기법.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되는 거죠. 자, 빅토리 기법 1, 2, 3, 4. 자, 이거죠. 자, 거래량은 거래량 속에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래량은 바로 주가의 선행 지수예요. 그죠? 그 주가는 그렇죠? 그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여기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지문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거래량이다. 그래서 화살표가 나온다. 15%에서 30%짜리만 관심 가진다. 그렇죠? 봉 중심선 끊는다. 화살표가 나온대. 그리고 두 군데 불을 확인한다. 파이어 확인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봉 중심선에 지지받는지 확인한다. 너무 쉽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4 나왔죠. 그죠? 자, 떴습니다. 1, 2, 그렇죠?
불 확인했나요? 불. 4. 지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날아갑니다. 그런 자리에만 들어가는 게 빅토리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는데, 그쯤에서 만약에 김사부 화살표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아, 이제는 그쯤이구나. 위쪽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은 세력들이 이제는 물량을 던지는 거죠. 조심해야 될 자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얘도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조정을 받죠. 자, 그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상, 예, 빅토리 비퍼하고 좀 이따가 제가 그것까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일단 3개가 제시가 됐습니다. SJM 홀딩스, 방금 살펴본 빅토리 기법이 적용이 됐고요. 세아제강 대포 기법입니다. 그리고 구지앤원 에너지인 지우릿 에너지 역시나 대포 기법이 나왔다. 포착된 시그널까지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 공략주를 가져오신 이유도 들어주셨어요. 특히나 지우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차례 나온 후에 조정받으면서 힘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수익률이 날 때까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자세한 목표가 그리고 진입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법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언제나처럼 7788 숫자 네 자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7788 비밀번호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입장 차질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가 어렵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셔도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자 내용에 김도준이라고 전문가 네임 꼭 들어가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전송해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의 증시 격언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명언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명언, 거래량은 실체, 주가는 그림자.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빅토리 기법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격언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 방점을 빵치고 싶어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요거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데일리 TV 탑시크릿까지 붙여놨네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기법입니다. 이거 기법만 그냥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저도 그랬거든요. 예. 책을 100억은 읽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종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에서 간추려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법이 나오면 기법 검색식을 만듭니다. 그 기법 검색식도 여기 들어있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 안에서 5개, 10종목 안에서 골라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요겁니다. 예, USB 안에 담아드리고 당연히 전자책도 여러분 선물 드리고요. 요거는 10분한테만 드립니다. 원래 제가 20분한테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일단 10분 먼저 드리고 대신에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분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자. 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USB로 드리는 거 예,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시고요. 기념 예, 제가 사인을 해주고 싶은데 사인을 못했어요. 사인 못하고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래량은 실체, 주가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은 세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또한 동시에 거래량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거래 대금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금이 최소입니다. 최소. 아, 적어도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이 게임은 한번 같이 하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그게 최소입니다. 최소 200억. 제가 볼 때는 한 500억 이상 되면 좋아요. 네. 그런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에 들어가셔야 돼요. 500억 같아도 한 250억 정도 세력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억 같으면 한 100억 정도 항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 1000억씩 이렇게 터져주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에 그렇죠? 예,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최소한 200억 이상 되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실린 종목이 들어가자. 그리고 그것은 세력의 발자취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주가는 뭐예요? 따라오는 그림자예요. 그래요? 빅토리가 바로 그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거래량을 또 그만큼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빅토리 기법에 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많은 내용 들려주신 김도준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테마술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